네. 1라운드 두 번째 팀의 경연을 보셨습니다. 먼저 한번 점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팀과 홍팀, 홍팀과 청팀 두 번째 경연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 푯말 들어주세요. 아, 세상에. 어머, 이렇게 만장일치가 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예. 아, 이번에는 심사 기준을 어떤 시각에서 보셨길래 이렇게 만장일치가 되셨는지 우리 이혜숙 의원님. 아, 제가 이제 청팀을 든 이유는 일단 비주얼이 제 눈에 들어왔고요. 네. 그 여성을 바라봐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배려 같은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아서 일단은 청팀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강용재 의원님. 네, 홍팀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노련하고 부드럽고 네. 너무 감미로웠어요. 네, 역시 우리 청팀의 역시 청팀이다. 그 노련한 사교란 과연 이것이다 라는 걸 진짜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박가희 의원님. 네, 아, 오늘 정말 두 분 다 두 팀 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정말 달랐어요. 너무 달랐어요. 청팀의 분위기와 홍팀의 분위기가. 홍팀은 음악을 막 느끼면서 그래 우리 여기서 한번 느껴보자. 무엇을? 잠깐. 청팀은 진짜, 진짜가 나타났다. 최고십니다. 1라운드의 우리 두 번째 대결에서는 우리 청팀, 네, 전준영, 김성자 두 분이 2라운드 무대에 진출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셔야죠. 무엇보다도 오늘 참가하신 모든 동료 선후배 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사교 댄스를 발전시키는 그런 메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겸허히 지금 담담하게 서 계시는 우리 전성기님, 청아님, 네. 어떠세요? 좀 아쉬움이 남으시나요? 어떠신가요? 아쉬움보다도 오늘 너무나 좋은 추억거리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제가 이렇게 경연이 끝나고 나면 가운데 서 있기가 굉장히 송구스러워요. 근데 앞에서 우리 판정해 주시는 다섯 분의 심사위원분들은 또 심정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연 대회인 만큼 공정하게 이렇게 또 냉철하게 심사를 해주시는 것, 또 책임감을 갖고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한 팀이 잘 못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팀이 조금 더 눈에 띄었다라는 또 기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